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핵심적인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또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기업들,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이제 CIS 이런 공정장 비주들도 대단히 좋은 모습 보였고, 삼성 SDI는 이번 주 상당한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반도체 안에서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좋은 움직임들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뭐또 우리가 그 빌리오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조금 소형주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종목군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확실한 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내용들 보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해주시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그것이 다 저희한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매기세가 저는 지금 계속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3월달, 그리고 이제 4월달 이제 주총대입니다. 주총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 정산이 뭐 우리가 13번째 월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이 3월달, 4월달에 배당금이 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당락으로 인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 이걸 받으려고 우리가 또 배당락을 겪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총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14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현재 이제 신고가에도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만큼 기본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상을 거쳐가지고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주주가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그리고 자사주를 얼마만큼 소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정부에 대한 입김이 얼마만큼 작용할지, 이런 것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뭐 이번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뭐 전고체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또 내면에 또 증설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잠깐 한번 체크해보고, 이번 주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금융주라든지 보험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아직까지 지주사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쪽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또불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높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 그리고 이제 자사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에 따라서 또 가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네 가지 지표 중요한 거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PBR, PER, 배당 성향, 배당 성향, 그리고 ROE까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전략으로 좀 이따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숨겨진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울산 2차 전지 신공장 3월 착공 인허가가 6개월 단축됐다라는 부분.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재평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뭐 최근에도 보면 댓글에도 한 번씩 읽어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전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트럼프는 2016년도에 투표로 인해서 당선이 되었고, 2020년도는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그 차이가 뭐냐, 애리조나, 미시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그리고 지금 그 어디예요? 그 조지아, 이 네 군데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네 군데가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뽑았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이 지역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들입니다.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인데, 요즘 들어서 트럼프가 IRA 법 폐기하겠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왜안 합니까? 이미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집토끼들을 위한 정책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 캐스팅 보트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본인이 투표가 돼줘야지만 당선이 될 거니까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지역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현재 미국에 대한 악재 이슈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 2000엔진은 그 전에 빠졌겠죠. 근데 트럼프가 경선에서 이겼다는 얘기 나오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라는 얘기 나오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다는 얘기 나와도 2차전지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를 볼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2차전지 계속 움직이면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방송이 우리가 2월 4일 날 2차전지 언론과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 2월 4일 날 방송, 한달전 2월 4일 날 방송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최저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더 올라옵니다. 역발상 투자를 하자 했어요. 그다음부터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 나옵니다. 자,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은 저렴한 가격대까지 저는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리튬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슈가 이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파우치형에 대한 부분은 비교는 저희가 따로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2차전지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영상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파우치형이나 각형이냐, 보면 이제 원통형이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는, 여기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화 2차전지 안 오른 종목, 요걸 보시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배터리 종류를 이제 분류를 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종목에 대한 부분만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 SDI였습니다. 자, 삼성 SDI가 상당히 계속 강한 모습들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성 SDI가 가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인데, 전고체는 사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환농화성 관련된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의 실현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슈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환농화성이 단기 급등락은 분명히 나온다. 이대로 죽는 기업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삼성 SDI와 더불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이제 금량인데, 이번 주만 보면 금량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움직임이 좀더 나올 거라 보거든요. 우리가 이 금량이라는 기업도 사실 주주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제 류 광지 씨, 그 밑에 보면 류 다영, 뭐 지금 보면 김경순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분율이 일단은 대주주 지분율 41%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이 회사에 대한 내척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좋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회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주주 지분이 저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10%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하지만 저만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적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슈가 나오고 있는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금량에 대한 단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슈는 붙여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모든 그 대장주에 대한 또는 주도주에 대한 패턴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원꼭지만 보이고 터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보면 바닥 신호가 드러나면서 검색기 추출이 됐거든요. 1월 22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가 아니라 그 위에 지금 적어도 15만 이상까지 한번 강한 슈팅을 보일 것이다. 그 슈팅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를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반등, 그리고 또다시 바닥 찍고 반등을 붙이고 옆으로 이제 현재 하방 경색 조금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퍼질 거, 한번더 계단이 퍼져버릴 것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평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그룹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자, 대표님, 그좀 안정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앞서 밸류 프로그램도 연관될 수 있는 기업 없습니까? 자, 그 기업이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 되는 것이 우선은 지금 현재 뭐 장인하 씨가 대표이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최종우 대표이사가 현재 윤 정부와에 대한 부분에서 미운털이 좀 박혀 있는 인상을 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사절단에 한 번도 같이 동행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부분이 저는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고 봐요. 심지어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 자사주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 포스코 우리 사주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 이 부분 요밑 위에 보면 이제 우리 자사주가 지금 10.2%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결정.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가치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로드맵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바뀌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주총 기점으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보면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수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들도 계속 눈여겨는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앞서 봤던 금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현재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자,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튬가에 다시 한번 빠지더라도 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그에 따른 소강 상태일 뿐이고, 긴 흐름을 본다면 현재 리튬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ASR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년마다 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또는 뭐 ASR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ASCO,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USA까지 이어지는데 전반 그래서 6월 때까지 탁 그때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바람이 계속 붑니다. 부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게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온다 그런 부분보다는 뭐 그냥 이슈가 있구나 정도로 시장이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됐던 부분도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학회 같은 경우에 이 학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를 통해서 몇번 만나겠죠.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나중에 라이센스 아웃까지 넘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소개했다고 해서 아, 이 제품 좋아. 내가 곧장 계약할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 번에 대한 만남을 통해고 난 다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AACR은 이제 암학회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ASCO는 이제 종양학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단계를 이제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 그리고 임상 1상 정도까지에 대한 단계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는 과정들이 이제 AACR이고 우리가 임상 2상 또는 이제 임상 3상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과치를 보고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이제 종양학회 ASCO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ASCO뿐만이 아니라 ASCO라든지 DNO는 바이오 USA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SCO만 봐야 된다. 그런 테두리를 만들지 마시고 전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전반적인 훈풍이 계속 돌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우선 뭐한 가지 제가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ASR에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뭐 유한양행, GC셀,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루닛, ABL바이오, 신라젠, ST큐브, 파루스아이바이오, 퓨움바이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와이바이오 로직스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죠. 차트 몇 가지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한양행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오는데 이 유한양행이 항상 보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뭐 최근에 뭐 레고캠바이오가 있다. 그럼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회사가 상당히 작은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전임상 또는 이제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만 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유한양행이 여기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그럼 이 유한양이 좀더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그 빅파마 업체들한테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한번더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또 국내 제약 업체로서, 우리가 이번에 AACR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ASCO나 바이오 USA에도 계속 연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한양에 더불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 26,5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좀더 우상향 이어갈 수 있는 추세라는 거죠.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 잡혔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번에 ASR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내에 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업종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한올바이오파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약 바이오 얘기하면 바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뭡니까? 바로 셀트리온이죠.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 합병 이후에 주가 영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셀트리온이 과거에 2022년도, 2023년도 그 ASR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 마찬가지로 ASCO에서도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기에 이 바이오 USA까지 앞으로도 이런 셀트리온에 대한 가능성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서정진 회장도 얘기하는 것이 주주들에 대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 이런 주가적인 하락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이제 주가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도 반짝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기업들을 좀 봤고,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조금 작은 종목 한 가지 보신다면 이제 아미코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생물 배치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기업,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개별주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CPI는 지나갔고 남아 있는 것이 FOMC 3월 19일, 20일. 이 FOMC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도표가 공개되거든요. 그 점도표라는 것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를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만큼 하는 것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뭐 20일까지 그 기간 동안은 수급이 크게 움직이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결국 시장은 개별주 양상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런 개별주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기업들 몇 가지 한번 보신다면, 우선은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만 쉬어가고 있는 기업들,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저는 오늘 상승이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가 삼성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률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의 QRT를 소개시켜 드리고, QRT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아나패스 같은 기업들이 거래량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 거래량이 적은 거 말고는 삼성과에 대한 팹리스 기업이에요. 삼성 관련 팹리스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런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육성 얘기를 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의 팹리스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고, 로봇 안에 본다면 이제 이런 종목분들, 아지넥스텍 같은 이런 로봇 기업들도 지금은 또 삼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성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료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이슈를 붙여서 깜짝 급등을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좀 저는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시는 전략. 아까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캔을 또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아까 ABL 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
그 안에서 이제 금량이라든지 또는 포스홀딩스 그리고 개별주들 좀 보자 말씀도 드렸으니까 그 내용 꼭 참고하셔 가지고 또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또 열심히 해서 즐겁게 한번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또 베스트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1월 달에도 베스트 파트너였고 또 2월 달에 2주차, 3주차 때또 베스트 파트너였고 2023년도 그리고 2023년 2분기 그 상반기 다 1등 성과를 보였었는데 너무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보답하는 차원의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검색기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종 검색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봉, 일봉, 주봉, 월봉상의 바닥을 잡아내는 검색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분봉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 잡고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금방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들인데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차트에 이렇게 신호가 다 뜨죠. 이런 신호가 뜨는 자리들, 요게 바로 이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요 검색기에 대한 이런 신호 검색과 강세 약세 패턴까지도 신호 입혀가지고 적용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을 평생 소장하게 해드리는 이벤트고요. 그래서 검색기 같은 경우에 추출이 될때 여기 표시가 됩니다. 정확도가 대단히 높은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심지어 미국 증시의 주봉도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AMD 같은 기업들도 바닥이 형성됐었다. 지금 보면 퍼스트 솔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데 바닥이 형성된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최근에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추출이 되고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검색기도 드리고 회원방송 2개월 포함해서 17만원에 대한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딱 100명만 합니다. 왜냐하면 검색기를 제가 수작업으로 다 설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딱 100분만 하는데 제가 한번 홍보를 했고 이번에 60명이 모였고요. 요번에 2차 홍보를 합니다. 이제 나머지 40명이 남았고 저희가 내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방송 전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이 40명에 대한 혜택을 꼭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방송 2개월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원방송 들으시면서 매매도 같이 하셔서 돈도 보시고 그리고 검색기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 직통 전화번호는 023490-45117 그리고 가입에 대한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023490-45117.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이성의 빨간 주식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경제TV에 이성의 텐텐백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너무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